절대값 그래프. 해봅시다. 소면 많이 먹었어? 아니야. 많이 안 먹었어? 많이 먹었 안 하죠? 뭘 그렇게 많이 먹은 거야? 아무 아참 자, 그동안 많이 했지만 또 정리해 봅시다. 먼저 절대값이 포함된 식은 절대값 안에 있는 시계값이 뭐가 될 때, 0이 될때 x값을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식 정리하고 각 범위에 따라서 식 정리해서 오케이 함수 그릴 겁니다. 그죠? 네. 근데 특별한 경우 네 가지는 암기합시다. 그죠? 맨날 했었다. 네. 그지? x의 절대값 붙으면 오른쪽 그리고 y축 대칭. 돼요? 네. 네. 얘를 1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1번은 지금 fx 그래프를 오른쪽만 그리고 y축 대칭하래요. 얘 지금 보시면 오른쪽만 그려. 요 그래프에 오른쪽만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네. 이걸 y축 대칭할 겁니다. 그렇죠. 요건 이에 마이너스 x는 플러스 이렇게 할 겁니다. 요게 하나의, 요 파란색 전체가 하나의 함수가 되겠죠. 네. 될까요? 네. 두 번째, 2번은 y의 절대값 있으면 위쪽 그리고 아래는 x축 대칭하겠습니다. 위그 x대. 이번에도 위만 그릴게요. 위쪽 이렇게 그릴게요. 이 x승 마이너스 1. 그걸 x축 대칭.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러면 x축 대칭하면 식 전체의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전체 절대값 y는 이 x승 빼기 1 그래프 전체죠. 될까요? 네. 세 번째, 10 전체 절대값 있으면 위쪽 그리고 아래 접어 올립시다. 원래 마이너스 2 점근선이고, 그죠? 이렇게 생긴 놈이었어요. 그죠? 근데 위쪽은 그리고 아래쪽은 접어 올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y는 1이. 그쵸? 점근선이 이제 y는 1로 변하겠죠. 마이너스 1이 1로 올라왔으니까. 그치? 접어서. 이렇게 됐나요? 마지막 네 번째. XY 모두 절대값이 있으면 일사분면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합시다. XY 모두 절대값이 있으면 일사분면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 요 식에 대해서. 일사분면만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 될까요? 네. 이렇게 생긴 거. 답이죠. 오케이? 돼요? 네. 네. 그냥 당연하게 등장합니다, 이제. 절대값 함수가. 오케이? 그래서 교점 묻고, 최대 최소 묻고, 뭐 방정식, 부등식 묻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프 꼭 그리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봤는데 질문이었어. 근데 그 질문 풀이를 봤는데 그림을 안 그려놨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서요? 야, 대답 안 해? 자,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그래프 그리는 데에서 되게 얘기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번엔 y는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y는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를 물어요. 첫 번째 y는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의 그래프를 좀 볼게. 되게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먼저 이것부터 할 거예요. y는 2분의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를 보고, 그리고 나서 얘를 할 거야. 사연을 듣고 있니? 네. 너 자니? 안 자요. 너 켜놓고 지금 딴짓하고 있었지? 아니에요. 핸드폰 하고 있었지? 아니에요. 어, 대답. 이거 봐, 또지 불리하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아닙니다. 혼내야지 맨날 짜증만 내고. 아닙니다. 자. A의 x승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네. A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 맞죠? 네. 서로 y축 대칭으로 생겼어요, 그죠? 네. 1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두개 더해서 반을 했다는 건두 그래프의 중점 아닐까? 더해서 반했다는 건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점, 요점 있어. 그럼 그거의 중점. 중점 찾을 거야. 여기도. 중점 찾을 거야. 여기도. 중점 찾을 거야. 아이고. 중점 이렇게 찾았어. 그지? 될까? 될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그 중점들을 이으면 이렇게 생긴 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놈 아닐까? 돼요? 그걸 지금 몇배 했어? 두배한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원래 0,1 지난 건 맞죠? 둘다 0,1이었으니까. 이번에 그래서 얘를 두배한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0,2로, 그죠? 이거 될까요? 됐어요? 자, 얘는 이 그래프의 특징 첫 번째, y축 대칭이야. 여기에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넣나 똑같을 거야. f 마이너스 x는 fx랑 같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x는 0일 때 최소값 2를 가질 거야. 될까? 이렇게 요 그래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y는 a의 x승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승 얘도 먼저 이렇게 볼 거야. y는 2분의 a의 x승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이걸 먼저 볼게요.
오늘 직접 했어야 되는데. 아픈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목소리가. 목소리는 맞... 원래 안 아프죠. 아닌데.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오기 싫어서 지금 귀찮아서. 아니죠. 맞죠. 얘는 y는 마이너스 x는 원점 대칭했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하지. 그래프가. 네. 돼요? 자, 네.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 그 얘네들의 중점. 또 중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네. 여기도 중점. 중점을 이용해 이렇게 생각했다. 그죠? 네. 그죠? 그걸 몇 배 했어? 이번에도 두 배 했어. y는 ax승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승.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될까요? 네. 자,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여기 x를 마이너스 x를 넣은 것과 x를 넣은 게 또 필요했대요. 부호가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겼대요. 될까요? 네. 이 두 가지 그래프 꼭 기억하시고. 네. 오케이. A값에 관계없이 0,1을 지나고 Y축 대칭이야. 그죠? 네. A의 X승 플러스라면 마이너스면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이용할 겁니다. 알겠죠? 될까요? 네. 그 다음 또 중요한 익스텐션 닮은 변환입니다. 아, 이 닮은 변환이라는 건요, 선생님도 이제 대학교 때 배운 건데. 그럼 하지 마요. 네, 선형. 야, 하세요. 바로 그것만 좀 아이유가 바로 나와. 알겠어요. 안 어려워요. 일단 안 어렵습니다. 쌤은 맨날 다 안 어렵잖아요. 안 어려우니까. 안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걸 알면 문제를 진짜 간단하게 풀 수 있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좀 믿어라. 사람이 얘기해. 자, 먼저 첫 번째 이 얘기부터 할게요. y는 3의 x승과 y는 2 곱하기 3의 x승은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을까요? 평행이동에서 겹쳐진다는 건 밑이 같아야 돼. 그치? 모양이 같아야 네. 되니까. 그치? 얘만 네. 보면 밑이 3인데 곱하기 2가 돼 있어. 네. 그럼 이건 모양이 같은가? 3의 x승에다 다 두 배를 했는데 모양이 같아질 수가 있나? 네. 그래요? 네. 좀 남았어. 좀만 기다려. 될까요? 아니 왜, 네. 왜 가능하죠? 약간 느낌이 있어요. 같아요. 태연아. 네? 한 3분만 나 쟤네 좀 저거 채점 좀 하고 올게. 네. 나? 다시 왔어.
자, 감이라고? 네. 자, 왜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먼저 우리 로그에서 A의 로그 B의 시승은 뭐로 쓸 수도 있었어요? 소연아? 네. 이거요? 이거 C? 계속 아이 불러. 얘가 C라고? C log B? 아닌데 B, C log B A. 에, A. 1층, 3층 자리 바꿀 수 있었어, 그치? 네. 맞지? 네. 그래서 2의 1승을 네. 2의 로그 3의 3승이라 써도 돼? 로그 3의 3은 1이니까? 네. 그럼 1층, 3층 자리 바꿀 수 있었지. 이렇게 되죠. 네. 3의 로그 3의 2승. 그러면 2 곱하기 3의 x승을 3의 로그 3의 2승 곱하기 3의 x승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2승 돼요? 네. 2를 요수로 바꿨죠. 그리고 곱하는 네. 건 더하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죠? 네. 아, 그러니까 y는 2 곱하기 3의 x승은 결국 3의 x 플러스 로그 3의인데 얘는 y는 3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로그 3의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네. 마이너스 저 로그 3이도 숫자니까 0. 몇몇이라는 숫자니까 그치?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치? 됐나요? 네. 두 번째 이번엔 y는 2의 x승 그래프와 y는 4의 x승 그래프의 관계를 볼게요. 될까? 네. 4의 x승은 2의 2x승이야. 맞지? 네. 맞니? 2의 x승이 이렇게 생겼으면 4의 x승은 이렇게 생겼을 거지. 될까요? 네. 자, 근데 봐봐. 여기에 y값이 k로 같았어. 될까? 네. 여기에 만약에 별을 넣었대. 여기다 별을 넣으면 2의 2별승이잖아. 네. 그러면 2의 x승에다가는 몇을 넣어야 2의 2별승인데? 여기에 2의 x승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2의 2별승인데요? x자리에 몇을 대입해야? 응? 2별. 2별이죠. 그치? 네. 그치. 그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네? 그래서? 네. 이 얘기 어디를 놓든, 여기에 세모를 넣었으면, 이 세모가, 이에 이 세모가 되니까, 여기는. 이 세모를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자, 지금 무슨 짓이냐면, 봐봐. fx가 2의 x승이면, f2x는
2의 2x승 즉 4의 x승이었어, 그지? 맞니? 그러면 지금 봐봐. x 자리에 2x를 넣었어, 그지? 네.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ex를 대입하면 무슨 효과가 났어? 항상 요 길이에, 요 길이의 반이 요 길이지. 그죠? 요 길이의 반이 요 길이라면, 그렇지? 네. 네. x축 방향으로 몇 배가 되는 거야? 2분의 1배가 된 거야. 될까요? x 자리에 2x를 대입하면 x번으로 거꾸로 2분의 1배가 된다. 오케이? 만약에 f3x면 fx를 x축 방향으로 3분의 1배를 시키는 거죠. 될까요? 될까? 그러면 발전해서 이렇게 더. 와이는 2의 x승과 와이는 3의 x승의 관계까지 보면 이거야. 2의 x승이 있고 3의 x승은 이렇게 생겼다면 오케이? 잘 봐. 3의 x승을 x로그 2의 2승이라 써도 되죠. 로그 2의 2가 1이니까. 네. 그치? 그럼 1층, 3층 바로 자리 바꿔서 3의 로그 2의 3 x승이지. 아, 일단 2의 로그 2의 3 x승이 되죠. 네. 그치? 오케이. fx가 2의 x승이면 3의 x승은 f 로그 2의 3x가 돼, 그치? 그죠? 맞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몇 배? 얘의 역수, 로그 2의 3의 역수, 로그 3의 2배.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가 몇이었다면, 별이었다면, 여기는 로그 3의 2별이 된다는 거지. 그러나 네. 모르겠어? 얘의 역수가 얘라는 건 아니? 네. 진수랑 위치랑 자리 바꾸면 역수 되는 거? 그치, 역수 배 네. 된다면 그래, 로그 3의 2배가 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너 보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죠. 믿을게. 소연아. 지금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니야, 안 어려워. 저 왜요? 어? 저 왜요? 세뱃돈 많이 받았어? 아니요. 왜 진짜 나한테만 해? 너무해요. 뭐가 억울해? 아, 왜 억울해? 미안해요. 그래, 이 문제를 그래서 얼마 받았는데?
21. 줄이지 말. 21만 막 21만 원이나 받았어? 밖으라니요. 아니 20만 21만 원이나 받았어? 네. 20만 원을. 그 뭐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이 받았으니까 저 내일 네가 한턱 쏴. 근데 이게 많이 받은 거예요? 너 2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야 너한테. 아, 큰 돈이죠. 그러니까 네. 많이 받은 거지. 그래요. 그렇네요. 내일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이 돈으로. 네. 어 내라고 얘기했다. 쌤 많이 자, 볼게요. 털렸어요? 나? 아니야 아무데도 안 가서 안 털렸어. 왜? 그냥이야. 자 볼게요. 3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 위 한 점 a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9x승과 만나는 점을 b, b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이 3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c. 자 a, b의 길이가 3일 때 b, c의 길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네. 지은아. 네. 천천히 해볼게. 여기를 별이라고 하면 여기는 별 플러스 3일 거야. 이것까지 동의? 네. 그러니까 닮은 변환 방금 배운 걸 안 쓰고 어떻게 푸는지 먼저 보여줄게. 네. 별, 별 플러스 3 놓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러면 별을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별승은 오케이? 9는 3의 2x승이니까 2별 플러스 6승 돼요? 얘가 3의 2x승이니까? 네. 돼요? 그러면 네. 2별 플러스 6은 마이너스 별. 즉, 3별은 마륙, 별은 마이. 여기가 됐죠? 네. 얘가 마이였고 얘가 몇이야? 그래서 1이야, 그치? 네. 그럼 9의 1승, 9죠? 네.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1승, 3분의 1이죠? 네. 그래. BC의 그림은? 그럼 9에서 3분의 1을 뺀 3분의 26 이렇게 잡히겠다, 그치? 네. 자, 두 번째. 이걸로 가볼게. 3의 2x승이고 원래는 3의 x승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3의 x승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맞니? 마이너스 x잖아요. 마이너스 x승도 있을 거고 3의 x승도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3의 x승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나 그럼 3의 x승과 3의 마이너스 x승은 y축 대칭 관계인 건 맞아? 네. 그럼 이게 별이었으면 요 길이는 2별이지. 3의 2x승이 된 건 x자리에 2x를 넣었으면 그치. 반이 됐을 거니까. 네. 이게 2별 돼요? 그럼 여기도 네. 2별이죠? 네. 그럼 여기가 2별이고 요 길이가 2별이고 요 길이가 별이라고. 근데 요 길이가 총 몇이래? 3이라면 3별이 3이니까 별은 그냥 별 1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네. 이제 9의 1승 빼기 3의 마이너스 1승 그냥 빼면 똑같다는 거죠. 관계를 보면 되게 빨라져요. 이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또 볼까? 네. 잘 이해 안 되면 내일 한 번 더 해줄게. 네가 안 와서 내가 고생이 많네. 맞잖아. 네.
봐봐. 2의 x승, 4x승. 그래프 y는 a, y는 b가 만난 점은 a, b, c, d였대. 자, 요 길이가 몇이었대? 16이었대.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었다는 건 여기는 2였단 얘기네? 네. 그죠? 그럼 요 길이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을 해달라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자, 천천히 가볼게. 이걸 그냥 보면 요 길이가 2라는 건 됐어? 어디가요? 아, BC가 네. 2라는 건 됐니? 네. 그다음에 이걸 단음변을 안 쓰고 풀면 얘가 별이었으면 여기는 별 플러스 2였지. 네. 그러면 4의 별승은 2의 2별승이니까 그게 2의 별 플러스 2승이랑 같아야겠어. 네. 그럼 2별과 별 플러스 2가 같으니까 별은 몇이야? 2야, 그치? 네. 여기가 2였고 여기가 4였어, 그치? 네. 맞니? 그러면은 여기 4를 넣어. 2에 8승과 여기를 세모라 넣으면 2에 세모승이 같아야 되니까 세모는 8이었겠다, 그치? 요 길이가 몇? 4야, 그치? 8 네. 쪽이 4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높이 16, 밑변 4. 30 이렇게 답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한번더 보면 얘는 2의 2x승이라며 2분의 1 변했단 말이야.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큰 거지. 네. 네. 그럼 여기도 2고 여기도 2, 2, 4가 된 거야. 맞잖아. 네. 그리고 이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가 4였으니까 이 길이 당연히 4죠. 그럼 끝났네요. 그냥 바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단음변 안 쓰면. 네. 네. 저 4를 구하는 과정이 되게 짧아진다고. 될까? 될까요? 네. 자, 얘도 봅시다. 자, 얘를 x번 n만큼 y번 n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잠깐만. 요거랑 요거는 지금 평행이동 관계라고 했어요. 그죠? 네. MN 어떻게 구할 거야? 잘. 요거 식부터 정리하는 거 해볼까요? 그럼 네가 네. 직접? 요 3은 아니요. 어떻게 처리하죠? 네, 아니요. 3을 아니에요. 어떻게 바꿀 거야? 3. 3의 1승을 3의 뭐로 바꾸자? 로그 뭐야? 얘로 만들 거야. 로그 2 2의 2. 에이. 그럼 또 얘를 어떻게 바꿀까? 누구요? 아, 이 전체를 걔 어떻게 바꿀 거야? 2 로그 2에 3 로그 2의 3으로 바꿀 거야, 그지? 네. 그럼 얘는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4야. 더 네. y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플러스 4야, 그치? 맞니? 그럼 얘는 y는 2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평이 되어 있어? 엑스 축방으로 몇 만큼 평이 되어 있어? 4. 가 아니라 그건 Y축 방향으로 평행을 한 거고 아 로그 이게 3 X축 아니면 아니면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 왼수야 오케이 뭘 오케이야 왼수야 그럼 오케이 이게 M이고 이게 N이었단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N 4에 M 마이너스 로그 2에 3 이걸 물었어 이건 계산 어떻게 계산 끝. 답이 있니 여기? 아니야. 자, 얘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돼요? 이거는 4를 2에 2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1층, 3층 자리 바꿀 수 있지. 아, 그렇죠. 이렇게 됐지. 로그 2에 4는 몇이야? 2. 그러니까 3에 아, 마이너스 2승이야. 9분의 1. 내가 다 했거든. 지가 한 듯이. 제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거든. 연수야. 자, 절대값 문제도 한번 가보죠. 절대값이요? 응. 절대값 아까 했잖아. 아, 그래요? 아, 네, 그쵸. 야. 알아요. 자, 2의 x-2승 마이너스 5. 식 전체의 절대값 붙었죠. 네. 맞니? 그럼 사자성어 뭐가 돼? 식 전체 절대값 붙으면? 아, 시계 절대값이요? 식 전체 찾아보는 소리 다 들리거든. 위, 그, 아, 접. 그래, 위그아 접이야, 그치? 네. 마이너스 5가 원래 점근선이었어, 그치? 맞아? 네. 그리고 0 넣으면 몇이야? 음수야,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원래. 근데 그걸 위쪽 그리고 아래는 접어 올릴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죠? 네. 위그아 접해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죠? 자, 이게 오직 한 개의 실근만 갔는데요. 네. 봐봐. Y는 K를 그릴 건데 이렇게 지나면 지금 몇번 만나는 거야? 두번 만나는 거잖아. 맞아? 자, 네. 네. 그럼 언제부터 자, 일단은 그리고 0일 때한번 만났네요. 딱한 번만 만나네요. 그죠? K가 0일 때 가능해요. 그죠? K가 음수일 때는 네. 안 만나. 그죠? 네. 맞죠? 자, 또 언제 한번 만나죠? 오. 그치. Y는 오면 여기서 만나는데 이건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지. K가 5면 돼, 그렇지? 또 네. K가 6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래도 여기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K가 될수 있는 거. 0 되고 5, 6, 7, 8, 9까지죠. 10보다 작은 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몇개 있는 네.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만 그리면 되게 쉽게 풀린다, 그렇지? 돼요? 네. 네. 될까? 하나만 더 해보고 그 다음 얘기합시다. 응.
얘는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서 직접 나눠볼 생각을 했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x-1이 0이 되는 값이 x는 1이지. 네.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여기는 그대로 나와서 2분의 1에 x-1승 마이너스 5를 그릴 거고, 1보다 작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5, 이걸 그릴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1, 그죠? 2에 x-1승 마이너스 5가 됐겠죠. 돼요? 네. 자, 그럼 그립시다. 엑스는 1을 기준으로 1 넣으면 마스터야겠죠. 네. 1 넣으면 2에 2분의 1에 0승 1 빼기 5니까 마사야 되죠. 여기 마오가 있고요. 마오가 정근선이고 여기에 마사. 그리고 기울기,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밑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생겼겠다, 그치? 네. 이 오른쪽. 그리고 얘는 왼쪽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네. 될까요? 네. Y는 K가 만나지 않는데 Y는 마오면 안 만나죠. 마오보다 작아도 안 만나죠. 그러니까 K는 마오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딱 마사면 한번 만나고 그 위로 안 만나죠. 즉 K는 마사보다 크면 됩니다. 끝났어요. 이랬다. 백과소연. 네. 자, 요거 하나만 더 할게. 원래 소연아, 네. 내가 오늘 지수함수 이 그걸 다 끝내려고 그랬거든. 최대 최소까지. 그럼 이러면 네. 끝나요, 지수함수가. 네가 안 네. 왔잖아. 어머나. 네. 내일 끝내려고. 그래서 아, 내일이요? 내일 내일은 온다며. 에이, 그렇죠? 내일 또안 오게? 가야죠. 진짜 내일까지 안 오는 넌 진짜. 저희 안본지 일주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싫다는 거야, 내가. 무슨 보기 싫다 이거지. 아, 하루만 더 밀어서 보면 안 될까? 그거지 뭐. 내일 또 가면, 아, 주말에 보면 안 될까?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워. 미워, 너. 자, 지수식의 대소 비교는 지수 단원에서 원래 배웠어요, 그죠? 양변의 같은 거듭 제곱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번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거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겁니다. 오케이. 계속 비교를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 이걸 딱 보면 알아요. A가 0과 1 사이일 때, A의 A승, A와 A의 A승과 A의 A승. A 대소관계를 비교해 달래. 오케이. 이게 꼭 Y는 X를 곁들여서 비교하는 게 많아요. 네. 오케이. 자, 볼게. 너는 어디 갔었어? 놀러 갔을 때요? 울진이랑 경주랑 그다음에 어디 갔다가 올라왔어요.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울지는 뭐가 있어? 아니, 울지는 아빠 그것 때문에요. 아, 일 회사 때문에? 일 때문에. 울진도 바다 진짜 이쁘다는데. 정말요? 바다 안 갔어? 갔는데 그거 먹었어요, 되게. 되게 맛있었어?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지? 아니에요. 초딩 입맛이라. 좋았어요. 아이. 맞잖아. 너 초딩 입맛이잖아. 아니에요. 저는 애어른이에요. 애어른이라고? 네가? 네. 웃지 마요. 저거는 진심입니다. 정주는 좋았어? 울진보다는요? 뭐가 좋았어, 경주? 그냥 좋았어요. 뭐 어디 갔는데 경주에서? 간거 없는데요? 그냥 자고 어디 경주를 들렀다. 가서 그냥 잠만 자고 왔다고? 아니, 자고 어디 막 그런 데 갔다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송대는 봤어? 청송대 옆에 있는, 네, 거기 갔어요. 혹시 동궁과 을지 봤어? 어디요? 밤에? 동궁과 을지. 안간것 같아요. 밤에 동궁과 을지를 안 갔단 말이야? 아, 제 동생이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어디 돌아다니는 거. 나 진짜 좋아하는 곳인데 경주 동궁과 을지. 진짜요? 혼자도 한 두세 번 갔어. 그래서 두세 경주까지요? 번인가 봐. 멀잖아요. 멀지. 근데 좋아하니까 경주. 경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자, 0과 A가 0과 1 사이라서 A의 X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돼요? 그러면 봐봐. A는 A의 1승이니까 1을 집어넣은 요게 A가 될 거야, 그지? 맞죠? 그럼 요게 A지. Y는 X 위에 점이니까. 맞아요? 네. Y가 A면 X도 A일 거야, 그지? 그럼 요게 지금 뭐가 될 거야? A의 A승이 되겠다, 그지? 네. A를 또 집어넣은 거지. 그럼 요게 뭐가 돼? A의 A승 아니야? X 값이? 네. 그러면은 이때 값은 또 집어넣은 거야. AX승 자리에, 그지? 얘를 또 집어넣은 거니까 A의 A승이 되는 거죠. 네. 그지? 오케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네. 네. 이렇게 뭘로 알수 있는 거야? 그래프로 알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네. 될까요? 봐봐. 네. 경주를 가서 제도 구경을 안 했다는 건 불국사 아니? 아니요. 안 갔어? 아, 거기 경주 가는 길인데. 제대로 어? 기억 안 나요. 그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요. 어디 갔더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경주 천마총. 갔다가 어? 아, 천마총. 네, 그냥 거의 그 옆에 갔어요. 그냥 그 언덕들 있잖아. 맞아요. 그냥 그 거의 무덤이잖아, 그게. 맞아요. 거기서 좀만 더 가면 동궁가을집인데. 진짜 좋은 건데. 다시 내려갈게요, 그럼. 그럴래? 내려가서 하고. 다시 내려갔다 볼게요. 뭐야? 네. 진짜 이뻐. 진짜 이쁜데. 자, A 볼게요. 저 제곱근 정리하면 A의 n분의 n 플러스 1승. B는 A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승이지. 네. 네. C는 A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승이지. 맞아요? 네. 자, A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지. Okay. 네. AX 생겼을 거 돼요? 네. 자, N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중에서 누가 제일 커? 저는 n 플러스 3이요. 얘가 제일 커? 얘가? 네. 그 다음 얘야? 네. 그 다음 얘고? 네. 왜? 크잖아요. 너 n에다가 2 넣어봐.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누가 제일 커? 반대예요. 아닌데? 응? 누가 제일 커? 똑같은데요? 2분의 3이랑 아니에요? 3분의 4가 똑같아? 달라요. 아니, 2분의 3이 더 커요. 3분의 4가 커, 4분의 5가 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커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이 여기 있으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는 여기 있고 여기에 n분의 n 플러스 1이 있는 거 아닐까? 네.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됐겠네요. 될까요? 이런 네. 얘기들이야. 내일은 진짜 올 거지? 어. 안 오게? 아니요, 가야죠. 진짜 내일도 안 오면 너 진짜 실망이야. 맞습니다. 갈 거예요. 갑니다. 일단은 필기 잘 정리해 놓고, 네. 그리고 지금 한 대까지는 풀어와요. 66조까지. 야. 야, 네. 두 페이지밖에 안 된다. 65, 66, 두 페이지다. 아, 좀 근데요. 연수야. 그 전, 그, 그, 아니, 근데요. 그 전에 한게 있잖아요. 안 했어? 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니, 쉬었는데 안 쌤. 했어? 아, 쌤, 들어봐요. 했는데, 본교재 있잖아요. 쌤이랑 한이 책, 그 있잖아요. 이거는 쌤이 안 도와줘가지고 못했어요. 웃기지 마. 한장 웃기지 마. 정도?
한장반 정도? 수력 충분은 다 했죠. 모르는 문제 빼고. 다 했죠, 다 했죠. 그럼 내일까지 다 해오면 되겠네? 아유, 어렵죠. 근데 어디까지 풀라고요? 현장이요? 66조까지. 어우, 맞네요. 66조까지. 와, 너무 많아요. 알겠지? 내일 봐. 다 해와. 다 네, 해와. 이러세요.